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 상황이 과거의 대지진의 그 상황들, 그러니까 그 지진이 한 24시간에서 짧게는 12시간 정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가 지진이 갑자기 발생하는 대지진이든 강진, 이런 것이 과거에 구마모토, 뭐 한신 아와지, 동일본 다 그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그랬고. 그래서 지금 그 9월 23일에도 두번 났죠. 구마모토하고 그다음 나가노, 그다음에 22일에는 한 번. 이렇게 굉장히 지진이 이렇게 적어질 때는 지진의 그 횟수가 감소하는 거는 어떤 강진의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9월 24일을 보면 여섯 번 났습니다. 니가타, 그다음에 도토리, 미야기, 아오모리, 여기는 홋카이도의 가미카와 북부, 그다음에 아키타 앞바다, 이렇게 여섯 번 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통상적인, 이것이 이제 통상적인 지진의 여섯 일곱 번 정도의 이런 시간의 텀도 그렇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 9월 23일 날 나가노현 중부, 그다음에 여기 어디죠? 여기는 그 큐슈의 아마쿠사 해죠. 아마쿠사 해에 두 번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도 그 저녁 10시 51분에 그 큐슈 아마쿠사 해에서 그 지진이 3.1, 그 다음에 나가노. 그 다음에 그 전에 지진이 9월 22일 날 네무로에서 4.2, 오전 4시요. 그러니까 9월 22일 날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9월 23일 날, 저녁에 또, 그러니까 24시간 거의 이상 이렇게 텀이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지금 16호 태풍 민들레도 지금 일본을 향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변동 상황이 태풍이 항상 유동적이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슈퍼 태풍인데요. 이 민들레 역시도 태풍과 지진도 역시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태풍이 올 때에 지진이 발생하는 상호 연관성에 말씀드렸죠. 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에 따른 지진의 연관성, 그 다음에 태풍과 지진의 연관성, 그 다음에 지진과 화산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우리 지진학계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16호 태풍 민들레가 일본을 향해서 오고 있는 14호 태풍 찬투 역시도 지금 재팬을 쳤죠. 그리고 이제 16호 태풍 민들레 역시도 지금 재팬을, 이번에는 아예 그 도쿄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진과 연관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 니가타, 오늘도 지금 니가타 지진 났죠? 니가타와 그다음에 그 이시카와, 니가타의 GS지만 2007년도 이시카와와 니가타 GS 3월과 7월, 그 다음에 지금도 최근에도 이시카와현의 노도 지방과 니가타현의 GS 지방 계속해서 지금 지진하고요. 최근에 또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5 약의 강진이 또 났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 이 일본의 주부 지방부터 홋카이도까지, 홋카이도 최근에 계속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무로 쪽이요. 네무로도 지진 났죠. 그 이틀 전인가 쿠릴 열도에서 6.5 지진 또 났었고, 강진 이후에 네무로 4.2, 계속해서 지금 일본 기상청의 경고와 지금 비슷한 맥락에 의해서 지금 홋카이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최근에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그 홋카이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지진학자분들이 최근에 이토이카와 시즈오카 고조선, 이 지금 기후현에서 군발 지진이 계속 나고 있죠. 여기 이토이카와 시즈오카 구조선이 중앙 구조선 단층대와의 만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또그 난카이 트러프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상호 연관성을 지금 지진학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토이카와 시즈오카 구조선 내에 있는
지후현의 군발 지진보다는 그 지진으로 연관되는 이 난카이 트러프와의 상호 연관성에 의해서 난카이 트러프가 대폭발을 이룰,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토이카와 시조오카 구조선 부분 이쪽 라인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군발 지진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제도는 이제 말씀드렸던지 500km 밑에 해저에서 계속해서 신발 지진이 나는데 이 해저 화산입니다. 우리가 후지산이라든지 뭐 아소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산들은 후지산에 눈이 녹지 않는다 이상하다면 바로 직접 후지산에 가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해저에 있는 화산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후쿠토크 오카노버 8월 13일 날그 분화, 그 분연이 17km였죠. 후지산이 1707년이었죠. 폭발이 됐는데 그때도 후지산보다 더 분연이 높이가 화산의 연기가 더 높이 올라간 겁니다. 해저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분연이 더 높이 후지산보다 이 어디죠? 저 사쿠라지마가 5km를 넘지가 않습니다. 분연의 높이가 이 해저의 화산인 후쿠토크 오카노바의 17km, 그 다음에 새로운 섬까지 하나 만들었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오가사와라 제도 쪽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진원의 깊이가 500km 더 되는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깊은 해저에서 지금 어떠한 일본 내에 마그마 방을 계속 건들고 있는지 뭔가 큰 어떠한 그 소용돌이에 의해서 마그마 방을 자극하지 않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마그마 방이 자극을 받아서 화산이 폭발할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저 해저의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해저 화산에 저 해저 심해에 어떠한 그큰 소용돌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마그마방이 자극을 받아서 해저의 화산이 폭발했을 거고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 도쿄, 후지산 왜냐면 야마나시 후지산은 결국엔 도쿄 가깝다는 얘기죠. 동일본 바로 그 해안 쪽이란 말이니까 이즈 제도에서 후지산이 멀지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러한 그 신발 지진, 굉장히 깊은 500km 정도의 이러한 지진은 분명히 후지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도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도카라 지역에서도 지금 200번 이상의 군발 지진들이 있었고요. 지금 스와노 세제마 화산도 얼마 전에 폭발했죠. 따라서 이 큐슈 쪽의 도카라 열도, 이 해저 쪽과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쪽의 이 해저 양쪽에 어떠한 큰그 뭔가가 큰 소용돌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 해저에. 얼마 전에 한몇 개월 전에 중국의 선전에서도 74층 건물이 막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선전 바로 밑에 광둥성 바로 옆에 그 바다에 뭔가 거기도 해저에 뭔가 그 화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오가사와라와 큐슈 이 오가사와라부터 해서 큐슈까지 그 사이에는 난카이 트러프와 사가미 트러프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큰 대폭발의 가능성이 되는 난카이 생각해보세요. 큐슈, 난카이, 도카이, 도난카이, 사가미, 도쿄, 후지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일본이 어쩔 수 없는 일본의 숙명입니다. 이건 그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무감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그 이와떼 와카야마 시마네 도쿠시마 이쪽에
쪽에 그다음에 또이 큐슈 구마모토부터 가고시마까지의 여기에도 또 지금 무감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일본 기상청에서 경고하고 있는 홋카이도부터 큐슈의 도카라 해저 화산 스와노 세지마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그러면서 이 해저 쪽에 큰 문제 결국 큐슈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즉 오늘 니가타에서 지진 났죠. 서일본 쪽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시카와 쪽 계속 지진 났죠. 이시카와 노도 지방 어딥니까? 서일본이요. 오늘 또 도토리에서 지진 났죠. 도토리가 어디예요? 서일본 아닙니까? 서일본 쪽은 뭡니까?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확률이 조금은 있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